안녕하세요. 아침엔 묵상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여기 7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오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고 그를 두 사람은 각 제단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러고서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은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십시오. 나는 저리로 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혼자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만나시자 발람은 내가 제단 7개를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드렸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발락에게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시며 가서 발락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발람이 돌아가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발람은 이렇게 읊었다. 모압왕 발락이 나를 아랍 땅 동편산에서 데려와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높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 언덕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이한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니 누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으랴.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오히려 당신은 그들을 축복만 하였소 하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발락은 발람에게 그들의 일부만 볼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갑시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하고 말한 후에 그를 데리고 비스가 산 소빔 고원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 7개를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기 가서 여호와를 만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 발락에게 할 말을 일러주셨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 보니 발락은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발락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 하고 발람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읊었다. 발락 왕이여, 내말 들으시오. 십벌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내리신 복을 내가 바꿔놓을 수 없구나. 이스라엘은 불행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싸우시니 야곱을 해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하고 말하리라. 이 백성이 사자같이 일어나서 잡은 먹이를 삼키고 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누워 쉬지 않으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당신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려면 축복도 하지 마시오 하였다. 그래서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발락은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아마 거기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오 하고 발람을 광야가 바라보이는 부울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도 발람은 발락에게 7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드렸다. 오늘 이야기는 이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프로 저주러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발람이 저주를 하러 올라가서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발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제물을 갖다 바치고 아무리 그런 제사를 갖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으로 맞춰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은 정확히 움직이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를 위해 움직인다고, 우리를 위해 선한 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움직이신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어차피 그렇게 내 생각대로 딱딱 하실 텐데.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거는 내가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면서도 불안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왜냐하면 선한 그 뜻은, 그 선한 마음은 아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주가 복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민수기 여러분 쭉 보셨겠지만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말안 듣고 꾸지꾸멍꾸멍꾸멍대고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그 선한 마음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수 있나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라는 그 시대의 처형의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죽어가는 방식을 택해서 우리에게 그 선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마음은, 그 사랑은 완성되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때때로 되는 부분들도 있고, 때때로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를 믿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무리 발락이 애를 써봐도 발람의 말에 입에서는 복을 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뜻으로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의 대상이나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경외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 예상과 상상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선한 일하심으로 그 완성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